기다리는 중에 큰 개구리가 보였다 보니 보기 드문 두꺼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두꺼비의 영상과 더불어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꺼비 몸 길이는 8에서 13cm로 우리나라 개구리 가운데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생김새로는 머리는 폭이 길이보다 길고 주둥이는 둥글고 등에는 골기칙한 돌기가 많이 나 있으며 돌기의 끝은 흑색입니다. 몸통과 네 다리의 등면에는 골기칙한 흑갈색 또는 적갈색 무늬가 있고 배는 담황색으로 돌기가 나 있으며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는데 주로 저산 지대의 밭이나 초원에 서식한다 합니다. 두꺼비에 관한 기록은 비교적 일찍부터 나타나 있는데 삼국사기의 신라봉기에는 애자만 10년 6월에 개구리와 두꺼비가 뱀을 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백제본기에는 의자왕 20년 4월에 개구리와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지장법사가 가져온 사리와 가사를 지키는 동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두꺼비는 나라의 흥망을 나타내는 조짐으로 또는 불보를 보호하는 신령스런 동물로 기록에 나타나고 있으며 영남 지방에서는 의뭉스럽고 지혜 있는 동물로 인식되었다 합니다. 두꺼비의 지혜를 다룬 설화는 매우 많으며 이밖에 두꺼비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동물이고 신비한 능력을 갖춘 동물로도 나타낸다 합니다. 이처럼 두꺼비는 많은 우화, 민담, 민요 등의 주인공이 되어서 둔하면서도 슬기롭고 의리 있는 동물로 형상화되고 있답니다. 자연에서 우연히 두꺼비를 본다면 귀한 동물로 여겨지기 바랍니다.